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징역 4년과 벌금 35억 원을, 신동빈 회장은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초 검찰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던 점에 비춰보면 롯데그룹과 신 회장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국제 시세가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장중 13,000달러가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시세가 급락하자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요 가상화폐 30여 종도 일제히 매도 물량이 몰리며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시장금리 상승을 고려해 마이너스 통장금리를 평균 0.15%포인트 올리고 예금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23일부터 적용되지만 현재 대출 신청이 진행 중인 고객은 기존에 조회된 금리대로 대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 면역치료제 후보물질 하이루킨을 중국 신약개발사 아이마 바이오파마에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제넥신은 130억 원의 계약금과 총 6천억 원의 단계별 기술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71포인트 상승한 2440.54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0.88포인트, 2.82% 상승한 761.20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역시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제 한 주가 돼 마무리인 금요일장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녁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꼼꼼한 상담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시장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이 거의 3%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샵 0082번으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 저녁은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하시는데요. 오늘도 주식 투자 교과서 정우영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3% 가까이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만 이렇게도 마무리가 되면 이제 연휴입니다.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즘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냐면 바로 시장 분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의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황을 예측해서 정확하게 고점 매도, 저점 매수 해줄 주식 전문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머리도 굉장히 곱고 머리숱도 많잖아요. 이거 가발도 아니고 염색한 게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저는요. 나이에 비해서 좀 양호한데 흰머리가 하나둘씩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민할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편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수급이라든가 뭐 기타 뭐 차트 뭐 각종 어떤 그 대형주의 흐름 이걸로 좀 보시잖아요? 아니에요. 현재 지수가 하락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면적으로 봤을 때 바로 국내 정치하고 국제 정치입니다. 전혀 뜻밖이죠. 저는 분석할 때 한두 가지 요소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다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고요. 어쨌든 그런 연유 때문에 그렇다 설명드렸고
지금 장세는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 이걸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도 정웅 대표님과 함께 하신다면 이 다음 시장 분석 아주 든든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요일 저녁 정웅 대표님과도 인사를 나눠봤고요. 앞서서 양시장 오늘 마무리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사들였지만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초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경계성 구간 정상 조정의 끝과 비정상 조정의 시작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아, 오늘은 좀 마디가 좀 많고요. 일단 구체적인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좀 궁금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지금은 경계성 구간이에요. 그 신경전시과에서 그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정상이었다가 어떤 때는 비정상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상인도 아니고 확실하게 비정상, 즉 정신병자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경계성 인격장애자라고 합니다. 신경정신과 용어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상 조정의 끝과 비정상 조정의 시작. 바로 이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현재 시점은 정상적으로 보면 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본다면은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뭐 정상적인 조정이면 서서히 반등 모드가 나올 거고요.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정의 시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지는 거죠. 저는 이미 이 얘기를 언제 했죠? 이미 제가 12월 초순에 얘기했습니다. 12월은 장세가 나쁠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하락까지는 분명히 내려간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정상적인 조정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거 얘기 다 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현재는 그 무엇보다도 시황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여기저기서 뭐 매수인 사인을 낸 전문가들이 많다고 하는데 난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매도 사인을 냈습니까? 위험 관리 해줬습니까? 고점에서 매도 사인, 비중 축소, 사인도 안 내주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지금 매수 사인 내냐고요? 그럼 항상 100% 현금만 갖고 있습니까? 개인들 대사주의 속성을 몰라요? 개인들은 제가 그렇게 위험 관리하라고 하고 시향 읽어드려도 주식 비중 100%인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그런 말 한 적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지수 좀 밀리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차트 쓱 본 다음에 매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건 아니죠.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자, 10월 말 11월 초에 제가 뭐라 그랬죠? 코스피는 횡보하다가 하락할 겁니다.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1월 하순에 이미 얘기했어요. 12월은 결국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요 구간, 그러니까 이제 12월 중순이었죠? 요때 이제 윗꼬리가 긴 날이 있었잖아요.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장중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두고 보세요. 121선은 반드시 깨진다. 결국 어제 깨졌었잖아요. 오늘 반등 나왔지만. 이미 저는 한참 전에 얘기해요. 그리고, 자, 여름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안해하던 9월 초에 뭐라고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지수 상승합니다. 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왜 이게 중요하냐. 실제로 반등이 나오고 나서 한 50포인트, 100포인트 뒤에는 겁나서 못 돌아가요. 개인들이. 또 고점에서 50포인트, 100포인트 내려오고 나서 비중 축소가 되느냐. 안 돼요. 실전에서는.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고점에서 50포인트, 100포인트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평가 손으로 전환되거나 평가 손이 더 커져요. 실제로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그게 적중을 해야지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거죠. 흘러내린 다음에 여러분 지수가 지금 안 좋네요. 추세가 좀 약해졌습니다. 소용없어요. 실전에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가 분석과 예측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정말로 시청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상황이 너무 긴박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드려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어쨌든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트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설명할게요.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시면 지난 12월 초에 121선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얼마 만이죠? 1년 만에 이탈한 거예요. 121선은 며칠 이동평균선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동평균선이 어쨌든 어제 하락했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저의 지금 관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뭐 조정 끝났으니까 올라간다. 아니면 반대로 아직까지는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비정상적인 조정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봐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계속해서 이제 체크하다가 좀 전달해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녹록하지 않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8월에 뭐라 얘기했어요? 자, 8월에 코스닥 랠리가 올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안 오면 9월 15일은 안 온다. 11월에 급등할 것이다. 정확하게 급등했죠? 그 다음에 11월 하순에 뭐라 했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제가 선언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위험 관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전형이 아무 때나 추격 매수합니다. 손절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주식 비중 100%. 그리고 1년 내내 돈 벌겠다고 뛰어들어요. 또 실패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코스피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락한다고 볼 수도 없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분석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번 그 크리스마스 연휴 때도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 저는 사실 사생활이 없어요. 틈만 나면 분석합니다. 저녁에도 제가 분석을 또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면은 어느 시점까지 밀릴 건가? 그 분석이 끝났습니다. 역시 장중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의 그 현물 파생 매매 복귀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라이브플렉스고요. 두 번째 종목은 NK물산입니다. 그래서 라이브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놓친 종목이에요. 단 10원 차이로. 그런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 이제 복귀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어떻게 대응해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현물에서 또 역시 NK물산인데 이거는 오늘 최저점 가격에 매수를 해서 재매수에 성공했다 말씀드리겠는데 정확하게 540원입니다. 그래서 라이브플렉스는 제가 880원에 매수사인을 냈는데 실제는 890원이 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일날 12월 19일이었죠? 18분 만에 플러스 43%가 나왔어요. 그리고 1박 2일 코스로 최대 플러스 49%가 나왔고요. 그리고 NK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확하게 540원에 매수에 홀딩했는데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너무 아깝죠? 왜 놓친 종목을 설명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장 초반에 보고 딱 사인을 냈습니다. 냈는데 10원 차이로 안 잡혔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18분 만에 43% 평가가 났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이 그 다음날 급하게 하락한다. 그럴 때 손절가 5% 딱 정해놓고 저점에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1, 20%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분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하는 얘기 100% 사실입니다. 단 1%도 거시지 없어요. 보시면은 초반에 왼쪽에 보시면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급등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추천한 라인이 바로 이 수평선 라인입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10원 차이로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해줬어요. 예, 딱 18분 만에 43%. 그 다음에 이번에는 NK물산 얘기하겠습니다. NK물산은 왜 이걸 했느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일종의 주변주, 후발주에 속하거든요. 아마 이거를 장중에 못 보신 분들은 못 믿을 겁니다. 정확하게 540원에 체결이 다 완전히 됐습니다. 이걸 그럼 언제 얘기했을까요? 이건 장중이 아닙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오늘 저점은 540원이다. 정확하게 딱 체결되고 오늘 올라가서 종가와 고가로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왜 라이브플렉스하고 NK물산을 말씀드리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이브플렉스처럼 전날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은 크게 하락했을 때 손절가 5% 잡아주고 저점 매수로 들어간다. 물론 그게 기술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자, NK물산처럼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계속해서 3일 연속 음봉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일봉 매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만약에 손절가 엄청나게 아니면 많은 거죠. 왜? 최근에 본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웬만큼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현재 테마주는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비트코인 관련주. 지금 뭐 대장주를 추구하는 거는 그 무모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플렉스라든가 NK물산처럼 이렇게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고요. 역시 오늘도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교육훈련, 왜 의미가 있는지. 저는 결코 쉽게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전수합니다. 장중에 제가 전달하는 교육과 훈련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5년, 10년에도 개인들은 아는 게 없어요. 대충 어디서 듣고 매수한다면 맨날 그 현재가 상황 봅니다. 뭐 차트 정도 약간 보겠죠?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근데 저에게 6개월에서 12개월 배우면 혼자서 하는 5년, 10년보다 훨씬 낫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대응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드리니까 장중방송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였습니다. 경계선 구간 정상 조정의 끝과 비정상 조정의 시작이라는 타이틀로 좀 시장 분석을 도와드렸고, 일단 다음 주가 참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연말입니다. 연말에 그리고 또 마무리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한 주가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 접근하시면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시황 안에서 꼼꼼하게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인터넷 최장기 진행자의 정응 대표님의 인터넷 방송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능에 대해서는요, 인터넷 보기 그리고 스마트폰 보기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녹화 보기 다시 보기도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그 이어서 시장 분석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망도 함께 묶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마무리는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듯이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시장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급락이 왜 기술적 반등 수준입니다. 사실 어제 42포인트를 하락했어요. 그럼 오늘 뭐 반등 나온 거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주가 최대 전국점이 된다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뭐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포지티브보다는 네가티브 쪽으로 생각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봐요. 얼마나 빠지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속임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에 하락세 이후에 오늘 강력한 반등 나왔는데, 어차피 코스피와 추세는 거의 연동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코스피가 급락하는데 혼자서 폭등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거의 비슷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급락 이후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오늘 올라온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최근 하락세 이후 강력한 반등을 이어왔는데요. 코스피와는 추세는 연동되는 흐름이다라는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황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의 공시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여행주가 올라왔는데요. 중국 단체 관광 금지에 동반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이슈입니다. 다음 이슈는요, 대양제지입니다. 자사주 315만 2000주 취득 결정을 공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일단 여행주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행주 최근에 사드보복 완화로 인해서 다시 올라왔던 주가였는데, 이런 중국 단체 관광 금지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오늘은 조금 위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린 상황입니다. 여행주 저희가 함께 묶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런 악재가 오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여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조정을 좀 받았죠. 그래서 보유자는 좀 홀딩했다가 반등하면 매도하세요. 지금 매도하기 좀 억울하죠? 그리고 미보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이제 매수해달라 설명드렸는데, 사실 여행주, 유통주, 화장품주, 메커니즘이 똑같죠?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민족성에 대해서. 이들은 사드보복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짝 좀 완화시켜주는 액션을 취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정말, 상당히 좀 한국 사람으로서 좀 불쾌한 이런 대접을 받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였을 겁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사드
이거를 다시 철수시킨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 본인들도 알아요. 그런 걸 원했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철수시켜주겠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외교적으로 많은 결례가 있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똑같이 억지를 부려도 일본 사람들은 일관성 있게 억지를 부린다. 그 독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아주 일관성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민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은 단일민족 국가예요. 그리고 외세가 침략해서 이 왕조가 바뀐 적이 없어요. 물론 막부 시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민족이 수십 개예요. 끊임없이 왕조가 교체됐어요. 그래서 이게 마인드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는데 저는 최근에 한국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중국 관련주들이 별로 좋을 수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뭐라 그랬죠? 한 달 전에. 여러분 중국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또 뒤집을 겁니다. 뒤집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보여요, 그게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포기 안 하고 협상 중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요구하겠죠. 사드에 대해서 철회해달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국제정세를 봤을 때는 현재 어떻게 들어가는지 파악이 되니까, 당분간,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그 여행주, 화장품주, 유통주, 이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대응만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기록한 이후 다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이었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정 시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좀 아울러서 또 중국 관련 소비주에 대해서는 여행주와 유통주,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단기 접근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다시 짚어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 확인합니다. 다음 이슈는요. 대항제지가 올라왔는데요. 자사주 매입이 취득 결정 공시가 났습니다. 315만 2천주에 대해서 공시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장의 흐름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볼게요. 대양제지 같은 경우 오늘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고요. 13% 넘게 상승하면서 1,76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대양제지는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터졌고요. 다중매물대에서 좀 반등 시도는 했습니다만 좀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네요, 대표님.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추격을 반대한다.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적정 주가 대비는 상당히 억울해요. 12,000원짜리거든요. 근데,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아니다. 설명드리겠고요. 왜 그런지 설명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사주 매입이 궁극적으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호재 같죠? 악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량주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 회사 주식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사주를 매입 안 하면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양제지는 개별주겠죠? 개별주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 주식은요, 개인 세력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자사주 매입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종목은 자사주 매입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오죽하면 자사주 매입하겠냐고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이 방어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자사주 매입하면 되겠네요? 안 그래요. 일시적으로는 반짝거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우리 회사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 주식은 탄력이 없고 자사주 매입해야만 하락이 방어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사주에 대한 결정 공시 또 다른 종목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해야 하는지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대양제지는 현재 보유자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반대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하나테크인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펜오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첫 번째 종목은 하나테크인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3% 가까이 좀 빠졌고요. 34,2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이죠. 자,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9월 말이죠. 최저가가 32,200원이었는데 오늘장 다시 하락을 하면서 이 바닥 쪽으로 다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하나테크인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이 종목은 사실 뭐 기업 가치 배선 좀 억울하죠, 주가가.
그리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보유자는 그냥 홀딩하시고요. 미보자는 단기 매매 찬성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뭐 크게 이렇게 부정적인 시간 아니다. 이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고점 찍고 내려간 게 그러니까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죠. 현재까지 추세를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다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실 조정은 충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대폭락을 한다면 뭐 그때는 좀 사정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거는 단기 매매해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홀딩 의견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 매매에 대한 찬성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 종목은요. 펜오션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오늘장의 펜오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4,955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5% 넘게 급락을 한 상황인데요. 대표님, 최근에 추세가 꺾이면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펜오션 같은 경우는 대응 전략부터 짜드리면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역시 단기 매매 찬성이다. 왜? 펜오션 점점 기업 내용이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가도 된다 설명드리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 전혀 나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더 추가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대략 한 10% 정도 더 아래에서 단기 매매하시면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악재에 대해서는 소멸이 된 상황이고 이제 점차적으로 좀 호전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펜오션에 대해서는 보유자 홀딩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찬성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품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대표님에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접수된 상황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문자 접수가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8877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ESV를 매수가 1375원에 비중 3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ESV 같은 경우에는 1,00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2% 가까이 떨어졌네요. 일단 뭐 단가가 낮긴 하지만 1,300원대에서 지금 현재 1,000원대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중 추가를 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시청하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오래됐는데 그냥 본인 그 스타일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일단 하시고요. 자율적 판단 후에 매매기준 설정에 따라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 이분은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어차피 이분은 추가 매수 하실 거로 보입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든.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매수하셨나?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도록 얘기했잖아요. 부디 21선 아래에서 매수해달라. 그럼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매수했든 여기서 했든 무조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상승 탄력이 좋은 종목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추세가 상승인가요? 하락인가요? 하락이에요. 보세요. 형태촌놈의 차트 이론에 입각하면 61선이 120선 이탈했거든요. 하락 추세 종목입니다. 자, 그럼 하락 추세 종목은 제가 어떻게 할 그랬죠? 여러분들 아직 그냥 세뇌될 정도로 얘기했잖아요. 5일선 21선 돌파할 때 이때 하라 그랬잖아요. 이때. 이게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 네모 구간은 일단 아니라는 거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방송을 제대로 참고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도 지금 안 지켜줬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추가하겠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탄력주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형 종목은 5일선 21선 돌파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정석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일단 저 네모권에서 매수하는 건 일단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설령 이 종목이 수익 난다고 한들 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누적되면 손실 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주식 투자를 배우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얘기 하겠습니다. 저는 29년 차고요. 투자 경력이. 주식 전문가 18년 차입니다. 방송 트레이닝 17년 차고요. 그리고 김은혜 씨가 항상 초반에 얘기하죠. 세계 최장기 인터넷 증권방송 진행자 사실입니다. 저보다 단 1주에도 인터넷 증권방송 더 오래 한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보세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제가 세계 최장기 진행자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고객을 상대했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딱 질문만 나와도 아, 이분 스타일이 어떻다. 대충 어떻게 될 거다. 이게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번에는 그냥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고 다음에는 원칙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SV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하시고 이후에는 또 투자자 여러분, 투자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매매 기준을 좀 설정을 계속해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간 시청을 하셨더라면은 대표님이 항상 투자 철학과 전략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좀 참고를 해보시고 다음 매매로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할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2722님 보내주신 문자 입니다. CIS를 매수가 1620원에 비중 25%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CIS에 대한 종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155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1550원으로 오늘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하자 설명드렸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게 여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그 확인 매매 원칙으로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 지금 추세가 상승이에요, 하락이에요? 하락이죠. 하락 추세일 때 제가 좀 전에 바로 그랬죠. 5일선, 20일선 돌파할 때 매수한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무슨 매매냐? 바로 예측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5일, 하락 추세에서 5일선, 20일선 탈 때 매수하는 건 확인 매수고요. 이건 예측 매수입니다. 사실 시그널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어떻게 하느냐. 손절가가 5%예요. 10%도 많아요.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약간 평가 손이니까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그때 다시 재미있어야 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CSI, CIS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의견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요, 5058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OCI 매수가 17만 9천 원의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자, 오늘 장에 OCI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은요, 2% 가까이 떨어지면서 12만 7,5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OCI를 거의 18만 원대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꽤 오랜 기간 보유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진단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홀딩하실 분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지 차트를 통해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2014년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건 확실해요. 가격을 보면 알거든요. 그럼 지금 한 3년 반 가까이 홀딩한 거예요. 3년 반. 그러니까 약 18만 원 가까운 가격에서 매수했다가 이게 지금 6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거의 3분의 1 토막될 때까지 홀딩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홀딩이에요. 자, 이분이 던질까요? 제가 볼 땐 안 던져요. 진단하면 뭐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11월은 횡보하다가 하락한다. 그리고 12월은 내려갈 거다. 그러면 물론 이 종목이 엄청난 호재가 터져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의 확률로 봤을 때는 매도가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이런 거 무시하는 거죠. 그냥 오로지 이 종목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의 3대 집착. 첫 번째, 매수가 집착. 그래서 손절 안 합니다. 두 번째, 주식 비중 100% 집착. 그래서 항상 100%예요. 그러니까 큰 조정 받거나 대사롭게 망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특정 종목 집착. 이거는 제가 볼 때 특정 종목 집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내용 강조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80%가 뭔지 아세요? 취향이에요. 취향을 알면 굉장히 쉬워요, 주식 투자가. 취향을 모르면 골탕 먹어요. 그 다음에 매매 기법의 80%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저점 매수예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으면 매매 기법 뭐 별도로 전략이 필요 없어요.
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세요. 거짓말처럼 당일 최저가 매수한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 내용 100% 사실이에요. 단 1%도 거짓이 없습니다. 저는 일봉 매매를 하더라도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고요. 분봉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을 보면서 거시적으로 비중 조절하고 트렌드 결정하고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목을 뭐 가치도 보면서 차트 보고 그다음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해서 이걸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단순해요. 개인들이 왜 망가지느냐. 처음에 중기 매매합니다. 네, 묻어두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손실 보면 단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더 손실 보면 단타로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4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환자 단계에 들어갑니다. 플러스 10%, 15% 올라간 종목 들어가서 하루만 제발 상한가 가라. 그 심정으로 들어가요. 그 더 망가져요. 근데 그렇게 이 로봇처럼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상황 논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중기가 좋다? 그럼 중기로 하는 거고요. 지금 중기가 안 좋다? 그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월 초중순에 어떻게 했어야죠? 중기 매매는 대부분 다 철회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11월 중순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20, 30%로 비중을 줄이자. 11월 하순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월 중에 언젠가는 0% 전략이 필요할 때가 온다. 지금 딱 그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의 선택을 잘못하면 잘못 배워요. 엉터리로 배웁니다. 무조건 홀딩. 본전할 때까지 홀딩. 그런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기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는 홀딩할 뿐으로 판단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만 7,500원이지만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18만 원대 거의 2013년, 2014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됐기 때문에 대표님이 좀 진심 어린 조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홀딩하시면서 이 다음 투자 더욱더 수익 잘 내고 현명한 투자 이어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066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SKC의 코오롱 PI를 매수가 47,800원에 비중 4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SKC의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5만 6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세요. 오늘 10%, 9% 좀 넘게 올라왔네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하자. 근데 재매수는 좀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하는데, 뭐, 나름대로 배우신 대로 잘한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탄력주라도 21선 아래에서 매수하자. 그대로 실천을 한 거죠. 이거를 분명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네오의 박스에서 매수한 분들은 결과를 떠나서 잘못된 겁니다. 최소한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거 이게 정석이거든요. 물론 평택천놈의 차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잘하셨고 좋은 결과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C 코롱 PI 같은 경우 본전 또는 10% 수익권에서 매도 후 재매수 의견까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2616님 보내주신 문자고요. 평촌님 유비벨록스 매수가 1,900원에 비중 5%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9,84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일단 소폭의 비중을 좀 실으셨고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후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해달라 그리고 재매수해달라 설명드리는데 추격 매수 습관을 좀 청산하셔야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잘못된 거죠. 여기서 잡은 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걸 실전에서 만 원에 정확하게 추천했습니다. 만 원에 추천했다가 단기 매매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도 사인 낼 때 그때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구간에서 들어간 게 무조건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만 평가기일 때는 홀딩하더라도 마이너스 5% 정도 밀리면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렇게까지 밀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테마주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탄력주가 있어요. 근데 탄력주를 따라잡는 건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후발주 중에서 얼마든지 고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주 세팅을 쫙 해놓으세요. 어떤 게 어떤 테마주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차트 이론 적용하시고 적정 주가까지 확인하시고 그러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기 싫은 거죠.
대충 보고 어 이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잡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주식회사 다 성공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 처음 해서 만 5년이 지났을 때 성공한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딴 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학 입학시험, 입사시험, 뭐 각종 뭐 고시 이런 거 보세요. 다 경쟁률이 엄청나요. 수십 배 이래요. 어느 분야든 성공하는 건 소수예요. 다수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주식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저는 23살 때 주식 투자 처음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 생각했거든요. 이거 절대 쉬운 거 아니다. 왜? 돈 버는 게 쉽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투자야. 투자는 잘하면 엄청난 수익이지만 실패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거덜난다. 그래서 저는 23살 때부터 30살까지 소액 투자만 하면서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평택촌 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준비를 너무 안 해요. 노력도 안 하고요.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투자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 5%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모든 거 다 전수해드리고 가르쳐드릴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벨룩스 일단 비트코인 후발주다라는 분석이시고요. 그리고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의견 그리고 추격 매수 가격으로 좀 들어가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항상 생각을 하시고 다음 매매에 있어서는 꼭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 끝자리 8197님 보내신 문자고요. 다나를 매수가 5710원의 비중 70%입니다. 매수한 지 오래됐는데 전망 괜찮을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비중도 많이 실으셨고 좀 꽤 오래되셨다고 하니까요. 다나알은요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5,89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오래 기다리셨고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분이세요. 대표님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뭐 길게 답변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즉시 매도 후에 비트코인 후발주 순환 매매를 활용하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두 종목도 결국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이거 말고도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추세 보시면서 후발주 매수해도 되니까 이거는 정리하고 갈아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나 같은 경우에 즉시 매도 후 비트코인 후발주가 이제 순환 매매가 될 때 그때를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 3796님 보내신 문자고요. IM택을 매수가 2,800원의 비중 30% 실으셨다고 합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오늘 IM택 같은 경우에는 3,010원 마감이 된 상황이네요. 네, 오늘 뭐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지만 현재 구간은 수익 구간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네요, 대표님. 네, 약간 높게 잡긴 했지만 현재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MTEC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오늘 좀 탄력적인 종목, 최근에 좀 탄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본전 또는 수익권은 20% 목표가 매도 후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는 2449님 보내신 문자고요. M플러스랩 매수가 21,400원의 비중 40%입니다. 답답하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19,0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보합권이죠. 21,400원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좀 답답하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를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잘했고요. 신규주 치고는 뭐 양호한 흐름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려가고 있으니까 손절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에 재매수를 시도하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본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마이너스 5% 얘기했어요. 꼭 본전에 매도하겠다. 이 생각 버리시라고요. 본전에 기다렸다가 혹은 또 마이너스 5% 매도했다가 더 가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재는 가장 합리적인 게 마이너스 5% 혹은 마이너스 15% 손절이니까 그 기준 잘 적용하셨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플러스 같은 경우에 좀 아쉽네요. 손절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 매도 후 재매도 시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죠. 다음 문자는 8433님 보내신 문자고요. 이노션을 매수가 72,300원의 비중 4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이노션 오랜만에 좀 올라온 종목 같은데요. 자, 오늘 짝의 이노션은 76,000원 마감이 됐네요.
지금 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 분이시고 뭐 오늘도 지수 탄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수 대비해서 종가가 탄력 좋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노션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즉시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 하자 설명드렸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잘한 매수 아닙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미화될 수가 없어요. 추격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수익은 났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고 조정받으면 이거 다시 매수하고 아니면 다른 거로 넘어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꽤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죠. 현재 구간 즉시 매도 후 확실한 조정 시 가격 조정 시 재매수 의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까요? 오늘 빠르게 이어지는데요. 끝자리 2606님 보내신 문자고요. 비즈니스 오늘 매수가 9,900원에 비중 30%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비즈니스 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조금 넘게 빠지면서 9,19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상장한 종목 같은데요. 일단 최고가가 19,700원에서 지금 현재 가격까지 많은 하락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에 재매수 시도하자 설명드리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9,900원 여기서 하신 거예요. 자, 일종의 뭐죠? 전형적인 예측 매매입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과감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럴 때 팁 하나 드릴게요. 뭐라고요? 예측 매매는 5% 손절이 원칙입니다. 이미 5%가 넘었어요. 왜? 5% 손절 안 하면 어디까지 빠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측 매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밀리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손절 5%에서 끊어줘야 돼요. 다만 뭐 실력이 좋든 운이 좋든 잘 잡으면 바닥권 매수가 가능하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확인 매수는 약간 비싸게 사지만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죠. 대신 약간 높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측 매매와 확인 매매 개념에 대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대응해달라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온에 대해서 종목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 후 재매수 시도 의견 잘 정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036님 보내신 문자고요. 평소님 아남전자 매수가 3,320원 비중 15%입니다. 계속 하락해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아남전자 오늘은요. 3.65% 상승하면서 2,1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계속 추세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손실폭도 함께 좀 무게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약 30% 이상 평가 손인데요. 스스로가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중기 보유하시고요. 어차피 한번 기다려보면 언젠가 시세분출이 되겠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실패하는 4대 악습에 대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죠. 다시 한번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장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매수 가격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손절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홀딩하는 거예요. 본전 올 때까지. 잘못 배워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저점 매수하고 손절가는 어떻게든 지켜주고 이거를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반문합니다. 저점 매수를 어떻게 하는데요? 제가 가르쳐드리잖아요. 장중에. 9시 방송은 이렇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기법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기초를 잘 닦고 준비를 한 다음에 실전 매매에 성공하지 안 그러면 실패해요. 어차피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기관, 개인 누가 손실을 보겠어요? 개인이에요. 나만 안 보면 됩니다. 저의 목표가 뭔지를 아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좀 더 정확한 말을 말하면 서울경제TV 시청자 중에서 제 방송을 보는 분들만 성공시키면 저는 그게 목표예요. 어차피 제가 모든 개인 투자자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게 이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평택초년의 교육 훈련에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30% 정도의 평가 손 상황이신데 손절을 좀 놓치신 것 같고요. 손절 철저하게 지키시라라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보유하시면서 저희 쪽에 다시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하시죠. 다음 문자는 9033님 보내신 문자고요. 오이솔루션의 매수가 11,150원 비중 100% 실수였습니다. 진단 원하셨는데요. 자, 일단 오이솔루션 오늘은요 11,3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뭐 소폭의 수익 구간이시지만 거의 매수가 근처세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절반은 무조건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절반은 손절 10%, 수익 20% 보자 설명드렸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좀 문제가 있죠. 왜? 너무 높게 잡았어요.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60일선이 빨간색 120일선이 이탈했죠. 무슨 추세라고요? 하락 추세. 자, 하락 추세인 종목은 언제 매수한다고요? 5일선이 20일선 돌파할 때. 이때가 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물론 위에서 두 번의 매수 구간이 있었는데 결국은 더 내렸으니까 손절해야겠죠. 5%도 손절하면 돼요. 대신 세 번째에서 한 번만 성공하면 그거 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9시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공개하는 거는 20%밖에 안 돼요. 장중에 50%. 그리고 일요일 밤 무료 방송이 한 30, 40%니까 여러분들이 하여간 일요일 밤 무료 방송 다시 재개할 때 그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배우고 하세요. 제가 꼭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 솔루션은 비중이 100%이시다 보니까 절반 매도 후 나머지 비중 50%에 대해서는 손절 마이너스 10%와 그리고 수익권으로는 20% 목표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최장기 인터넷 방송 진행자 정우영 대표님의 방송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정말 철저하게 깔려 있어야 다음 투자 현명히 이어간다라는 말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기능에 대해서 녹화보기 기능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요일장까지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화요일장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